전라북도 그 핸드볼 생활체육팀 뭐 주장 맡고 있는 문경주라고 합니다. 후배들이랑 뭐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팀이 뭐 이제 학교 모교 후배들이랑 연습 게임도 뛰고 많은 이제 주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그래도 시간 내서 같이 참여도 해주고 같이 땀 흘리고 해서 이제 같이 집도 나와서 꼭 좋은 성적 났기 때문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핸드볼은 일단 스피드한 경기고 그리고 이제 뭐 몸싸움도 치열하고 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직관을 하게 되면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거든요. 뭐 제가 그 선수 활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고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생활 스포츠든 그리고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든 다 이렇게 좋은 기량,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많은 직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0차회 대한체육회장대 전국생활체육 핸드볼 대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당첨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핸드볼부 주장 홍지원입니다. 사실 저희 멤버도 많이 보충도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대회 직전에 다치는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과연 이제 다른 팀이 굉장히 이제 강해진 팀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주장으로서 좀 기쁘기도 하고 부원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학년 이제 졸업 아직 안 한 형들도 있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형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형들도 이제 같이 와서 대회도 같이 뛰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주장단 사람들도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으로도 고생했으면 좋겠고 이제 나머지 1, 2학년들 제일 많이 일해주는 1, 2학년들이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저변이 굉장히 낮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핸드볼이 이제 생활 체육이 굉장히 뭐 저희 전국팀에 해서 이제 남자팀 14명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핸드볼
이제 구경해도 재밌는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열심히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네, 앞으로도 핸드볼이 좀 주류 운동이 될 수 있는, 네,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입니다. 서울 EHC 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Axel. I play for Seoul Handball Club. For me, it was the first time playing here in Korea with a new team, so it was really great. A lot of good energy. We had good teammates and good coaches, so really happy. It was really good, a good teamwork, very good communication. We did never give up, so that was really fun. And in general, we had a great day and a great tournament, yes. For me, handball is just great because even here, you just get to meet a lot of people, to make good friendships, and just do sports together is just a really high point for me.